오늘 혁신이 8차 회의에 앞서서 혁신이 활동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혁신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당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당이 국민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 혁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이 힘든 상황일수록 모두가 하나 돼서 당을 단합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앞으로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서의 승리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겠습니다. 혁신이 전체 참석해 주신 주호영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